제가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무슨 첩보? 이걸 저 혼자만 아는 건 좀 그렇고요. 살짝 말씀드릴게요. 모두 방정. 여러분, 제주도에 행복마을이 생겼어요. 행복마을? 이름하여 순우름 마을 행복센터인데요. 행복한 우리 마을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제주 옹기 마을 구엉리로 함께 가보실까요? 구엉 마을 분들, 저 왔습니다. 네, 다들 어디에 계시나 했더니 열심히 회의 중이시더라고요. 무슨 회의를 하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이장님. 저 순우름 행복마을 만들기가 어떤 건가요? 제주시 두 개 마을, 그다음에 서귀포시 두 개 마을에서 총 네 개 마을이 벨트화된 권역 사업이고요. 저희 마을이 옹기 마을이기 때문에 옹기와 관련된 1차 선지지 견학을 한번 갔다 왔고요. 지금 오늘은 이제 2차 선지지 견학 가기 위해서 지금 그 회의를 좀 하고 있고,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구엉이가 번개되어 오를 수 있는 옹기 마을로서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구엉리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옹기. 옹기는 제주 사람들의 삶이 담긴 그릇인데요. 예로부터 구엉 마을에는 바로 이 제주 옹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고요. 제주 옹기요? 네. 옹기 만드는 건 처음 보네요. 우리 전세계 지금 8번째 시작입니다. 이제야 막 발을 뗀 새내기 전수생들, 손은 서툴지만 마음만큼은 이미 장인이시더라고요. 지금 꼬리? 네, 저도 잘 몰라요. 꼬리. 네, 지금 이거 토립에서 바닥 작업하는 기초 작업, 흙 작업하는 거예요. 전기수에 했던 친구가 이런 걸 했다고 해서 소개받고 선착순 지금 이제 손으로 흙을 만지니까 기분 좋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꼬림 맞게 이걸로 이제 머리가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차릇놀이 했던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진짜 비슷할 것 같네요. 가면 이 옹기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저 안에 뭘 담아놓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하시는 것 같은데. 테리용도 이쁘잖아요. 이게 두 개 뒤집어서 이렇게 놔도 이 친구를 키워도 예쁘고 이 색깔이 예쁘니까 자연색이니까. 제주의 마지막 굴대장과 함께하는 전수 교육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주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조상들이 썼던 그릇이 어떤 거라는 거를 좀 알리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매주 듣는 수업인데 늘 새롭고 짜릿합니다. 접수 못했으면 이사 안 왔을 건데 접수를 해가지고 이사 왔잖아요. 그 뭐 이주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옹기 때문에. 진짜 옹기 때문에 제주에 오셨다고요? 이사까지 오게 한 옹기의 매력 좀 말씀해 주세요. 유약을 다 주지 않고 장작가마에 떼고 또 제주 옹기 가마가 도장의 가마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런 점을 매력을 느껴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너무 많이 관심을 갖는데 사실 정작 저희는 잘 모르는 거죠. 도자기 체험 많이 해도 옹기 체험은 거의 없잖아요. 옹기 체험을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죠. 그렇죠. 제주 옹기의 진면목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이곳만한 곳이 없습니다. 구엉리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불뜨기 하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마지막 작품을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4일 동안 물을 떼고 그 가마 속에 이렇게 물이 이제 다 사그라들고 식어지면 그때 나중에 이제 불을 열어서 저희 작품을 이렇게 꺼내게 되는 거죠. 제주 옹기의 처음과 끝을 전부 만날 수 있는 구엉리. 이렇게 가마에서 구워진 옹기는요, 마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데요. 구엉리에 들어선 순간 저 멀리 보이는 귀여운 자태 보이시나요? 역시 옹기 마을. 저희 지금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동네가 그 옹기가 다시 이렇게 부활한 지 한 10여 년 되거든요. 그렇게 그 와중에
전통 방식과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 체험 방식이라고 있는데 오늘은 전통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옹기 교수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여기 저도 오늘 옹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저도 좀 오늘 배워볼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합단지 그걸 만드는 체험을 할 겁니다. 네? 저는 사실 도자기도 뭐 옹기도 이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진짜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가능한가요? 누가 봅니까? 직접 할 수는 없고요, 당장은. 저하고 같이 체험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라면 저도 옹기를 만들어 볼 수 있었는데요. 제게 힘을 주세요. 정말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도 선생님이 하신 거죠? 네, 어려워. 솔직하게 선생님 거의 다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전문가와 함께하니까 금방 하네요. 네, 물론 선생님 차려주신 밥상에 제가 숟가락을 살짝 얹었습니다. 와. 저기 로고 있죠? 네, 제가 했죠. 와, 아, 제가 했습니다.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니까 금방 뚝딱뚝딱해서 완성했어요. 아, 선생님 뚝딱뚝딱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체험하고 또 배우면 만들 수 있는 거라는 걸 느끼게 됐는데요. 많이 연습을 하고 만들다 보면 그 예스로 예전 그 옹기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와, 선생님 또 감사드려요. 또 와서 많은 분들 체험할 수 있고 또 교육을 받고 하면서 누구나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옹기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단지도 멋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어딘가 채워지지 않은 이 느낌적인 느낌? 이장님, 저 옹기 만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제가 진짜 배고프거든요, 이제. 힘을 많이 우리 뭐 좀 먹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 제주 옹기로 만든 그릇으로 맛있는 요리를 하고 있는 그곳으로 제가 모실게요. 와, 좋습니다. 갈까요? 여기가 제일 좋았어요. 구엉 내에도 맛있는 집이 많아요. 먹방 좌 선생님에게 도전장을 내밀어 볼까요? 아이고. 좌 선생님도 시도하지 못한 제주 옹기 중식 먹방이 될 텐데요. 우와. 이장님. 저 맛있게 제주 옹기도 담아서 먹으니까 아니, 더 맛있는데요? 그렇죠. 제주 풀 가서 지금 저희가 퓨전화 시켜서 만들어 본 건데 퓨전화 시켜서 실생활이 될 수 있는 바탕 삼아서 좀 더 실생활에 근접하게끔 마을 이름 자체가 퓨전화잖아요. 이렇게 실생활을 쓰면 누구나 다 보급시킬 수 있고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통은 전통대로 철저하게 이어가고 이걸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옛날처럼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옹기 저 좋은 게 좋다네. 그래 맨날 고름이 뭡니까?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걸 만들어야 사람들이 쓰고 이거 평가를 제대로 해줘야지 말로만 좋다 좋다 하면 이게 필요 없잖아요. 공동체보다는 개개인이 익숙한 요즘인데요. 여전히 제주의 전통을 잊고 함께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옹기 마을 행복 마을 대정읍 구엉리의 멋진 꿈을 응원합니다.